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퀀텀 코리아 2024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특히 IonQ, Qera, IBM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선도 기업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 기업의 부스에 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강연도 듣고 인터뷰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끝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퀀텀 코리아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고요. 참석한 기업들 뭐 파스칼, LG, KT, SK, 아이온큐, 뭐 노르마, IBM, 큐에라 등등 우리가 관심 있을 법한 기업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들어가서 방문자로 들어가서 관람을 하루 정도 했습니다. IonQ 부스가 이렇게 중앙 정도에 차려져 있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도 여기 있고 일단 이렇게 제가 가서 이제 IonQ의 양자 응용팀장 마틴 리틀러 박사님과 최고 마케팅 책임자 마가렛 아라카와 상무님도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었는데 같이 서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IonQ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 QPU 이제 양자적인 칩이죠. 이제 사이즈 비교를 했는데 라이터 사이즈입니다. 근데 무게는 더 무거운데 이렇게 생겼고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이온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돼서 레이저를 이렇게 쏴서 이온들로 연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것들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일단 양자 어플리케이션 팀장 마틴 루틀러 박사님과 나눈 얘기입니다. 아이온큐 템포 내년에 나오는 64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부터는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해진다. 템포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데 칩 하나에 코어가 여러 개 있는 이제 이 큐비트로 이루어진 체인들이 여러 개가 있는 형태로 64개에서 100개 정도의 물리적 큐비트가 들어갈 건데 아직 몇 개가 들어갈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하셨고요. 이 루틀러 박사님이나 마가렛 상무님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셨습니다. 둘 다 제가 알기로 10년 넘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양자라는 새로운 분야가 열리고 있고 IonQ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 서서 이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이제 핵심 힌트 중 하나이고 루틀러 박사님의 경우에는 크리스 몬로 교수님이나 김정상 교수님과 10년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IonQ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Very soon, 아주 가까이 머지않은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상업적인 임계점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마틴 박사님 같은 경우는 64AQ로 양자 컴퓨터의 ChatGPT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피터 제프맨 CEO와 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해주셨고 100개의 IonQ의 품절 정도의 큐비트면은 매우 복잡한 화학 시뮬레이션도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이게 내년 목표고 내후년에 1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25년에서 26년 사이에 IonQ가 말하는 임계점 돌파가 오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고 이제 스케줄링, 이제 뭐 비행기나 차량 같은 거 수십 대, 수백 대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스케줄링 할 수 있는가 이런 최적화 문제 같은 분야가 유망한 가치 창출 분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포토닉 인터커넥트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시연은 하겠지만 실제로 IonQ 제품에 들어가는 상업화 같은 경우는 수년이 걸릴 거다. 그래서 바로 뭐 내년에 나오고 이런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AQ인 템포에는 확실히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 오류 수정 관련해서도 당장 들어갈 건 아니지만 지금 오류 완화라는 오류 수정의 하위 단계 기술들이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템포에는 이 개선된 오류 완화 기술이 들어가서 연산을 실행하는 중에 오류를 탐지해서 수정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실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템포 64AQ에는 멀티코어가 들어가서 큐비트가 많이 늘어나고 개선된 오류 완화 기술이 들어가서 이 정확도, 충실도도 올라갈 거다. 그리고 또 퀀티니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봤더니 퀀티니엄의 충실도도 높고 큐비트도 늘리고 있지만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IonQ보다 느리고 불안정하다. IonQ 같은 경우는 듀크 대학과의 이 독점 특허 계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원이 높은 이 아키텍처 설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퀀티니엄 같은 경우는 그걸 쓰고 싶어도 못 쓴다고 해요. 이 특허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퀀티니엄과 IonQ의 게이트 충실도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곧 따라잡을 거다. 그래서 아마 템포에서 이걸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되었든 누구든 상업적 우위, 누가 양자 컴퓨터로 고객이 돈을 벌게 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먼저 도달하는 회사가 앞설 것이고 IonQ도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저도 이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뭐 누가 그만두고 누가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상업적 우위에 도달을 하는가, 그 회사가 1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류 완화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다음 세대로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렛 아라카와 상무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상반기가 좀 신규 수주가 적었지만 여전히 IonQ는 올해 신규 부킹스, 신규 수주 금액을 7,500만에서 9,500만 달러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4분기 예상할 때 70에서 90밀리언에서 한 단계 상향시킨 수치이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점차 이 발표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달성 사항을 공유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금 당장 얘기해 줄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이거 달성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준 거죠. 그리고 양자 관련 계약 규모들은 불확실성이 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언제 정확히 계약이 체결돼서 돈이 들어올지는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토마스 크리머 CFO가 얘기해줬던 얘기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현재 밝혀진 투자 규모로는 세계 5위이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조단이 정부의 양자 분야 예산 편성이 나오기도 했죠. 물론 그게 삭감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델 인수합병 루머나 여러 소문들에 관해서는 코멘트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해탕이 뭐 아직 근무하고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내부자가 말을 잘못했다가 이게 만약에 와전이 되고 영향력이 커져버리면 그걸로 고소를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해준 것 같고요. 또 마가렛 아라케와 상무님 같은 경우는 비엔나 대학교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암을 스캐닝하는 기술을 테스팅했는데 기존의 고정 컴퓨터를 쓰는 방식보다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아, 양자 컴퓨터의 참 가치와 혁신이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롭게 알아낸 건 별로 없지만 IonQ가 아직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제 마틴 리틀러 박사님도 곧 상업적인 임계점을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컨티뉴엄의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 IonQ가 또 앞서면 컨티뉴엄이 또 좋은 거 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경주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가본 곳이 큐에러 컴퓨팅에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국인 박사님을 만나서 이제 주주분들과 같이 앉아서 잠깐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큐에러는 하버드 MIT에서 2019년에 스핀오프한 양자 스타트업이다. 최근에는 영국 쪽에도 계약 규모를 알수 없지만 양자 컴퓨터를 이 배달하기로 했고 일본의 AIST라는 연구소에도 거의 600억 원 규모의 굉장히 큰 계약을 수주해서 양자 컴퓨터를 제조 중이다. 또 고정 컴퓨터가 잘하는 건 고정 컴퓨터가 하고 이 고정 컴퓨터가 잘 못하는 부분은 양자 컴퓨터라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흐름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해주셨고 큐에라의 뭐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굉장히 야심차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중성원자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몇분 만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물론 이분은 이 기업에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편향된 대답일 수 있지만 확장성 부분에서 중성원자가 이제 이온트랩이나 이런 다른 진영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좀 쉽게 큐비트 숫자를 늘릴 수 있다. 근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좋지만 연결성이 떨어지고 충실도도 떨어지죠. 중성원자는 물리적인 연결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큐비트 하나당 모든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천 개, 만 개로 가면은 이 와이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성원자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재배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큐비트를 쓰고 싶은 만큼 가져다가 쓰고 다시 떼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 부분에서 유리하다. 또 범용으로 여러 연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이 확장성만 빼고 요두 개는 IonQ가 쓰고 있는 이온트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큐에라 입장에서 IonQ는 어떤 기업인가 여쭤봤더니 좋은 기업이고 중성원자와 가장 비슷한 플랫폼이 이온트랩이다. 원자 전하가 없으면 중성원자고 있으면 이온 이렇게 차별화가 되지만 레이저로 원자를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흡사하다. 특성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분께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탑3 회사를 어디로 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큐에라, IBM, IonQ다. 뭐 제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이 보고 계셨어요. 언제쯤 쓸만한 사용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뭐 지금 이미 큐에라 컴퓨팅이 여러 곳에서 이런 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들이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미래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이 실용적인 가치라는 걸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미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마틴 리틀러 박사님이 베리 순이라고 한 것과 일치를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뭐 10년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한 2, 3년 안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가 쓰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힌트를 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이분 역시 최적화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득을 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실사용 사례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이 하드웨어가 오류율이 높아서 그런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안 나와서인가 라고 여쭤봤는데, 알고리즘 발전이 항상 하드웨어보다는 조금 앞선다고 합니다. 약간 논리적으로 뭐 실제 하드웨어가 없어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리즘이 앞서면 하드웨어를 보강해서 맞추는 식으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QA라는 왜 소형화에 집중을 안 하고 있냐, 왜 양자 컴퓨터 사이즈 안 줄이냐 라고 여쭤봤더니, 현재는 그런 뭐 제조성이나 상업화보다는 양자 우위 달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 큐비트 구현 방식들이 있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플랫폼마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플랫폼마다 하나씩 살아남지 않을까요? 물론 잘 모릅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양자 플레이어 중 하나인 IBM의 발표회를 또 갔는데, IBM의 가장 큰 강점은 이겁니다. 엄청나게 큰 양자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IBM 퀀텀 네트워크라는 생태계 안에 멤버사 또는 뭐 학교, 기관들이 250개가 넘고, 지금 전 세계에 배치한 양자 컴퓨터가 70대가 넘고요. 현재 8대의 양자 컴퓨터가 온라인이다. 그리고 2개의 글로벌 양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 사이트에 설치하는 건 5개. 또 재밌는 게 IBM이 약간 IonQ가 했었던 얘기들을 또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자 컴퓨팅이 완전히 개발이 되면은 우리는 생성형 AI 순간, 뭐 다른 말로 하면 ChatGPT 순간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BM은 언제로 보느냐, 2029년에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서 ChatGPT 순간이 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롭죠? 그래서 5년 안에 올 거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얘기도 IonQ가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데, 그때 2029년 돼서야 준비해서는 너무 늦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미리 준비했던 기업들은 전문성, 알고리즘, 지적자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너희 뒤처진다, 그러니까 우리 거 써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또 이제 맥킨지라는 컨설팅 그룹에서 내놓은 분석인데, 먼저 진입하는 초기 진입자들이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90%의 가치를 가져가게 된다, 초기에 채택한 사람들이. 이 얘기는 IonQ도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흐름이 IBM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M은 현재 그 양자 컴퓨터, 그리고 Qiskit이라는 이 양자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 그것들로 인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최근에 100개가 넘는 큐비트를 가진 실용성 시대에 들어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개의 양자 혁신 센터를 가지고 있고, 8개의 조직이 이제 IBM의 전용 회선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연세대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2028년에 부산에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는 코리아 퀀텀 컴퓨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IBM 부스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었습니다. IBM은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지 않고 소유권은 IBM이 가지고 있고, 운영, 유지보수,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IBM이 한다고 합니다. 좀 신기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양자 컴퓨터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보안상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QA라는 IonQ나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팔고 있는가? 어쨌거나 IBM은 판매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IBM은 큰 생태계나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 50년간 양자 컴퓨터를 연구해왔고, 2016년부터 클라우드로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했다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IBM이 진행하는 여러 주요 전략,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라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7시간 정도 여기저기 둘러보고 또 핵심 기업들 부스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서 우연찮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용호 단장님을 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로 함축해서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팅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와 같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앞서다가 다른 방식이 또 치고 나오면 앞섰다가, 그래서 일례로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 누구는 이거를 좋아하고 누구는 이거를 좋아하고, 아직은 누가 앞설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표현을 잘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건데, 각 회사마다 우리 회사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미래에 누가 앞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각자의 환경, 또 현금 사정에 따라 전략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고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판매보다는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지 않고 모두 직접 소유하고 유지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매출 규모나 인력 규모는 비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판매하는 전략보다는 이제 여기저기 세계 각지에 깔아놓고 생태계를 키워서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IonQ 같은 경우는 현금을 계속 태우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조 공장을 만들고 상업화를 하고 또 이 양자 컴퓨터를 사이즈를 줄이면서 더 싸게 만들어서 매출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화나 이 공장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QLA 같은 경우는 소형화보다는 아직은 이제 새로 치고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양자 우위 달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 3개의 전략과 상황에 대해 살펴봤고,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제가 가서 느낀 것도 현재는 양자 컴퓨터 춘추 전국 시대이다. 모든 양자 기업들이 우리가 최고다 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 앞설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이제 양자 컴퓨터로 인한 실용적인 우위, 실용적인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IonQ나 QLA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볼 것 같다라고 했고, IBM은 명확히 2029년에 우리가 오류가 부정된 퍼스트 터널런트 양자 컴퓨터를 내놓을 건데 그 전에 준비해라.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2030년 전에는 우리가 이 시점에 도달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근거로 지금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퀀텀코리아 2024 한 7시간 정도 가서 보고 느낀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가보시고 느껴보시고 또 현명하게 스스로 잘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